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이미 봉독했지만 앞부분과 끝부분만 우리 22절로 24절 그리고 27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정말 함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또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또다시 이런 환경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다시 이 한 달 만에 셧다운 되면서 영상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왜 그 수많은 이 땅의 성전 문들을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도록 하신 이런 환경에서 어쩌면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는 은혜의 시간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상황에 다른 대처를 했던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내지는 430년 동안 종살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그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찬양은 이후 원망으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들은 즉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척박한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7, 8월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광야 체험을 하는데 채 10분도 견디지 못할 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상황.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나마 사흘 후에 어렵게 도착한 오아시스를 만나 아마 그들은 가란 목을 치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을 마시자마자 정말로 그 물이 너무도 썼기 때문에 토하고 복통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망은 아마 더했을 것으로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그 충만한 원망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이 변화해서 감격이 변해서 원망과 환승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터져나오는 그런 원망을 쏟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볼 수 있죠. 혼인잔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참 위기가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대처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계속됩니다. 17장 3절에도 같은 상황, 다른 대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지금의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어리석게 백성들처럼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위기가 왜 왔는지 이 위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최상의 방법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뜻이 분명히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미를 모르면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도 원망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훈련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논산훈련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어김없이 악마의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밤낮으로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갔던 79년도만 해도 낮에는 죽도록 훈련하고 밤에는 또 이산저산을 돌아다니며 마대에다가 돌멩이들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지낼 막사를 지었던 그래서 저희도 29연대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정작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적과 대진하게 될 때 총 들고 적과 싸우는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훈련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유로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먼저 입수하는 곳이 하나원이라고. 네. 여러분 그 하나원에 도착해서 그들은 일정 기간의 훈련과 적응 훈련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훈련의 과정이 적응의 과정이 없이 그냥 저들의 원대로 자유의 세계에 풀어놓게 되면은 정말로 충격을 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런 적응 과정을 거쳐도 일부의 서터민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배급만 받고 살아왔던 북한에서와 다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그들은 터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 달리 남한은 자유는 있지만은 생존 경쟁에 더 치열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하지 않고는 결단코 한국의 자유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서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장차 들어갈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훈련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복수금지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들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몸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천국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의 그런 과정들을 겪겠다, 겪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옥 선전용 비디오에 속지 말라라는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천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의 인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청년을 너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쭉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김에 지옥도 한번 볼래나 그랬더니 그 지옥, 그 베드로가 그에게 소개한 지옥은 정말로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이 아니라 아 그곳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곳에서 정말 삼겹살을 구워먹고 고수도 물치는 그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웃고 즐겁게 막 살아가는 내가 한 이 땅에 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지옥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이 청년을 향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택은 자네 마음에 달렸네. 결국 하나님을만 찬양하며 정말 단조로운 천국의 삶보다는 이 청년은 늘 그가 살아왔던 그대로 삼겹살의 파티와 노래방과 코스톱이 있는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으로 들어 문이 열려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타오르는 무적에 던져집니다. 그때 이 청년은 외칩니다. 아까는 그 지옥으로 보내달라. 그때 베드로 사도는 아까 그것은 지옥 선전용 비디오 테이프라 강하게 질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살 그곳 생활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리 늦게 걸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훈련이 안 돼서 적응을 못해서 결국 40년 동안 훈련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이에 1세대는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대를 잘 기도하며 통과하게 된다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대안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대안을 발견하고 그 대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활신앙이 건강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어떤 나라도, 여러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연구소의 박사들도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늘 한계뿐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진리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고 원망하는 대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었던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되는 은혜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만사의 치료자, 26절에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최상의 답을 우리에게 이 시간도 들려줍니다. 따라서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도 이렇게 살지, 하물며 그렇다면 무슨 질병인들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수를 주신다면 그 목이 가라는 사람만 해가를 얻겠죠. 그러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런 해가람이 아니라, 물 한 잔으로 해감이 아니라 언제나 쓴물도 탁 단물로 바꾸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을 통해서 물된 동상 같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대안으로 제시한 나뭇가지를 결국 그 쓴물에 던져서 단물을 마시게 되었고, 27절에 열두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큰 그림, 바로 그런 믿음으로 정말로 늘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지나가리라,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엘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어떤 고난도 오히려 설렘으로 우리가 담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대로 절대 안 망한다. 그런 믿음과 기도로 쓴물의 상황에서 엘림을 바라보는 건강한 성도, 은혜가 믿음이 충만한, 기도 충만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다시 셧다운된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몰아놓은 천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며 대안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마라에서 엘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축도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각자 엎드려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는 그런 이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도 또 반대로 다시 셧다운으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거저 시간 때우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대안을 찾아 나서는 더 무릎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구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험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